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뒤에 성이 보이시죠? 예,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전라북도 예, 고창입니다. 고창. 예, 고창 하면 또 고창 읍성이 또 랜드마크 아닙니까? 고창 읍성으로 왔는데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그냥 오게 되면 입장권을 3,000원을 줘야 되는데 전북 투어 패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짜잔. 예. 1일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예, 구입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UR이 옵니다. 바코드가. 그러면 이제 고창 읍성에 와서 바코드를 제시하면 이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1일권은 전북 1일권은 5,900원을 주고 샀는데 자, 지금 고창 읍성을 들어가면 3,000원이거든요. 그럼 벌써 5,900원에서 3,000원을 또 이익을 본 겁니다. 그죠? 예. 5,900원 주고 구입을 해서 3,000원짜리를 예, 무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구입한 돈에서 2,900원이 남았죠? 근데 이제 2,900원도 고창 읍성에 고창 여행지 중에 또 전북 투어 패스가 입장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전북 투어 패스가 얼마나 예, 이익이 되는지 한번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창 읍성 입장입니다. 어른이 3,000원, 청소년이 2,000원, 어른이 1,500원입니다. 전북 투어 패스가 있으면 그냥 무료 입장입니다. 고창읍성 매표소에 와서 이 바코드를 드리면 이쪽에 매표소 직원이 입력을 해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예. 전북 투어 패스로 고창읍성을 입장을 했는데요. 아, 입장을 하니까 또 1,000원 고창 사랑 상품권을 예. 1인당 2,000원씩을 줍니다. 저는 지금 두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총 4,000원을 또 사랑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고창군에 있는 식당, 카페에서 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대박! 네, 고창성입니다. 예, 가을의 고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읍성, 고창 읍성에 오면 가을을 완전히 제대로 예, 만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 영화관이죠? 네. 예, 바코드를 입력하면 영화를 한 편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요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6,000원. 6,000원입니다. 아, 6,000원 무료로. 전북 투어 패스 있으면 무료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입장 처리를 하면 예. 고창 읍성을 관람하신 다음에 바로 옆에 동리 시네마 작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영화 한 편 보는데 6,000원이거든요. 근데 전북 투어 패스 있으면 무료입니다. 예. 전북 투어 패스로 이렇게 와서 작은 영화관에서 이렇게 5,900원만 내고 투어 패스를 구입했는데 영화 6,000원짜리를 지금 보는 겁니다. 공짜로. 어, 너무 좋다. 대박. 네, 고창에 놀러 오셔서 시간 여유 있을 때 네, 영화 한 편 네, 보시면 돼요. 전북 투어 패스 있으면 무료입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네, 전북 투어 패스 있으면 무료로 영화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전북 투어 패스로 가지고 오면 커피가 무료인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 네, 그럼 커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북 투어 패스를 가지고 오시는 우리 여행객들에게 시간 여행 카페, 예, 여기는 카페 동리입니다. 예, 동리에서 이벤트로 예,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전북 투어 패스 완전 강추. 자, 이곳은 고창 고인돌 박물관 그리고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도 전북 투어 패스가 있으면 프리 패스입니다. 예, 그냥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평가의 단장은 전북 투어 패스 1일권 5,900원을 가지고 와서 벌써 지금은 고창 읍성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영화 한 편도 예, 작은 영화관에서 한 편 또 보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무료로 얻어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고창 고인돌 박물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도 무료입니다. 여기도 입장료가 3,000원인데 전북 투어 패스가 있으면 풀입니다. 와,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대박 대박. 예, 전북 투어 패스 진짜 좋습니다. 전라북도 여행하실 때는 전라북도
전북 투어 패스 꼭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북 투어 패스로 고창 고인돌 박물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창 고인돌 박물관 예, 유적지인데요. 전북 투어 패스가 있으면 무료 입장입니다. 이렇게 바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예예. 예. 이곳은 고창 고인돌 박물관 2층 예, 전시관입니다. 자, 갈게요. 오, 고인돌의 이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와, 고인돌 축조 과정입니다. 와, 리얼하게. 와, 생동감 있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멋있다. 네, 자, 이렇게 시간 여행자 카페에 오시면 전북 투어 패스가 있을 경우에 커피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전북 투어 패스로 당일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코스입니다. 고창 소문사. 예, 여기도 전북 투어 패스가 있으면 풀이 패스입니다.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전라북도 유료 관광지 5,900원 풀이 패스. 예, 전북 투어 패스입니다. 선운사고요. 선운사도 전북 투어 패스로 풀이 패스입니다. 예. 이렇게. 전북 투어 패스로 선운사 네, 풀이 패스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입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북 투어 패스를 활용하시면 5,900원에 저 같은 경우 하루 종일 고창을 고창 읍성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그다음에 또 카페에서 네, 커피도 한잔 마셨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이제 코스인데 고창 선운사까지 이렇게 입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900원에 와 진짜 놀랐습니다. 선운사를 이렇게 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전북 투어 패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